간절함이랄까?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분 있잖아요. 작업을 하면서 또 그 결과물들을 또 빨리 보고 싶으니까. 그래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돌을 접하는 순간 되게 어려웠어요, 솔직히. 되게 어렵고,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, 그리고 항상 어려워요. 순탄하게 진행이 되진 않더라고요. 근데 그 맛인 것 같아요, 솔직히.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? 인생 같은 거죠. 그래서 돌이란 재료를 선택한 거죠. 제가 느끼는 자연은 주로 하늘이거든요. 하늘에서 뭐 구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런 형상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있죠. 어떻게 보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몸에 와닿는 거는 솔직히 공기니까 그런 공기의 흐름이 저한테는 되게 큰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죠. 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그란 돌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뭐 찌그러진 이런 되게 자연적인 돌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냐가 약간씩 보이는 거죠. 다양합니다. 거기에서 또 재밌죠. 태어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되게 즐거움 또한 거죠. 항상 차가운 돌에다가 따뜻한 불을 피워서 보여주는 게 취지였어요. 그러니까 차가운 돌, 그리고 돌이지만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돌멩이. 램프를 자연석에다가 결합을 시킨 거죠. 돌을 열심히 깎아놨는데 돌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봤는데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나동굴어다니는 그 돌멩이나 그런 자연적인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게 된 거죠. 거의 가공 안 한 돌 있는 형태,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이 사인도 어떻게 보면 그 저라는 인식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 꿨던 꿈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. 그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벼랑 끝에 걸려있는 금은달이 이렇게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있었어요.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되게 행복한 기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